민지야, 오늘은 술을 안 먹으려고 했거든? 네, 곱창에 이 안주에 크게 안 먹겠니? 저 왔어요. 와, 무슨 일이에요? 내가 어제 술을 먹고 추워서 보일러를 틀었는데 28도로 틀어가지고 혼자 자라고. 너무 덥고 술이 안 깨. 나 그래서 여기서 자. 왜 왔니? 해장하셔야죠 또. 우리 집중 안 하면 안 되겠니? 또 라면 들고 왔어요. 야 씨! 요새 핫한 거예요, 핫한. 네? 네. 먹어야지. 신라면에서 이게 새로 나왔어? 좀 됐긴 했는데 헬린지처럼 보전을 한대요. 야 매워서. 씨, 전라면인가 보네. 기억나세요 언니? 스코빌 지수? 매운 지수 5천이었잖아 마이알 라면. 근데 이거는 더 돼요. 벌써 속이 아픈 것 같은데. 배려 차원에서 제가 우유랑 콩나물. 어지간히 고마워. 어지간히 고마워. 이제 MG도 먹는 거 하니까 이제 MG들이라는 거 짧고 따라하자. 드럼 베이스 킥 드럼 베이스 이런 거 연습해. 집에서 어려지고 싶었어. 자 일단 하이볼 한잔 하자. 근데 지금 아직 아침인데 중요하지 않아. 블라인드를 다 쳐놨기 때문에 어두워. 짠! 야 색깔 진짜 화려하게 넣어놨다. 이게 하나가 추가됐거든요. 아 이거 조리고 네. 마지막에 넣어주세요. 네. 이게 졸라 매운 건가 보네. 아, 네. 민지야 벌써 맵다. 이거 안 넣었는데 색깔이 찐 빨간지 않은데 맵다고? 엄청 매운데? 어 졸라 매운데? 계속 매운데? 좀 덜 맵기 위해서는 계란을 하나 넣겠습니다. 오, 아, 민지야. 마요 라면보다 매운데 맛있게 매워. 아우 맵다. 야 땀 벌써 나는데 나 지금. 아우 매워. 맛있게 매워. 캡사이신 느낌은 아니야. 청량보다는 훨씬 매운데 베트남보다는 베트남 못 먹을 정도잖아. 고추 씹으면 혀가 얼얼한데 지금은 혀가 전체가 얼얼하진 않고 뒤쪽만 얼얼한 정도. 근데 맛있어. 땀이 계속 난다는 거는 해장되는 것 같아. 난 콩나물을 넣었는데 콩나물 넣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콩나물이 해장이 좋거든요? 무슨 성분이 들어가서 해장이 좋은지? 아, 나 그거 아는데. 타신? 옥타닌? 옥 뭐지? 아 글자만 알려줘. 아 아스파라거스. 와 비슷해요 진짜로? 여섯 글자라고? 근데 대박인 건 초성이 똑같아. 아스파라거스. 아스? 아세? 아스파? 나까지 맞아. 게스 아스파라거스. 거스랑 게스는 누구? 내가 아는 거 다 이겼어. 아스파라 걸스. 맞지? 아스파라 갱스? 아스파라 긴산. 와, 야 시원한 천재인가 봐. 국물도 국물인데 면이 되게 맛있어. 양념이 세니까 면에 완전 쑥쑥 박혀있어서 밀떡 먹으면 떡볶이 양념을 먹는 느낌이잖아. 이건 진짜 딱 면이 그래. 전혀 따로 놀지가 않고 완전 흠뻑 젖어져있어. 기존 신라면은 3,400이에요 7,000원. 와 등이 젖었다니까 지금. 집도 더운데 너무 덥다. 해장을 하는데 왜 술이 오르지? 궁금할 때 어디 검색하세요 주로? 나 네이버. 유튜브에다가 누가? 저희는? 저희랑 너무 그렇게 또 벽을 쌓냐. 나랑 서운하게 요즘 애들이라고. 유튜브에다가 해? 나는 진짜 거짓말하고 내 핸드폰 보면 얘기했지만 난 유튜브에 유소퍼니밖에 검색 안 해봐. 언니 유소퍼니 한윤서 검색을 안 해보는데? 네이버지 검색은. 이게 미디어에 더 페이져 있으니까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. 나 같은 경우는 글 같은 경우는 몇 번 보고 이해하거든. 영상은 어떻게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죠? 영상도 여러 번 보면 그래도. 난 진짜 거짓말. 난 요새 있잖아 진짜 진심인데 유소퍼니가 제일 재밌어.
아침 명상을 해요 제가.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쉬어줍니다. 명상을 하면 되게 좋다고 하길래 몇 달 전부터 명상을 준비를 했어. 아침에 일어나면 뭐 들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지 않아. 나 이렇게 개차분하고 살지 않는데 요새 진짜 술을 너무 많이 마셔. 술잔이 너무 많아.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명상이 안 돼.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어야 되는데 내쉴 때마다 술 냄새가 계속 나니까 나랑은 명상은 안 맞나. 그렇게 일어나셔? 몇 시에? 아침 명상이면 술을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신다는 거. 내가 정의하는 아침은 뭐냐면 내가 눈 뜬 게 아침이야. 내가 오후 4시에 눈 뜨면 하루에 야 진짜야 하루의 시작은 내가 눈 뜬 게 시작이잖아. 안 그래? 아니 생활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져 있잖아. 너 내가 패턴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? 나는 일 없으면 계속 자고 늘 술을 먹으니까 그냥 11시에 일어나면 11시에 명상하는 거고 오후 5시에 일어나면 5시에 명상하는 거야. 그냥 오늘 난 명상을 했다 이건 거야. 그리고 원래 이게 명상이 아침에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해야 된대. 근데 자기 전에 맨날 있잖아 술 먹으니까 맨날 이렇게 치다가 아까지 치고 잠들어. 근데 맵다 맵다 하면서 먹다 보니 한 젓가락 나왔네. 맛있어. 매운 음식이 어떤 느낌인 줄 알아? 나쁜 남자 같아. 나쁜 남자인 걸 알아. 끊어야 되는 것도 알아. 근데 이미 그 맛을 봐버려서 중독된 거야. 다음번 연애에 또 나쁜 남자 만나고 또 나쁜 남자 만나고 내가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거야. 딱 이게 그런 느낌이야. 내 위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 입이 맛있는 거야. 매운 것도 중독이다. 헤어나올 수 없다. 그래서 아예 한번 맛보지 않는 게 나은 거지. 한번 맛보면 계속 빠져드는 거지. 자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젊은이의 감성으로 MG민지 덕분에 맛있게 맵부심을 드리면서 해장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는 걸로 맛있게 해장하시고 맛있게 우리 또 같이 술 마셔요. 오늘도 한잔할게요. 짜란 Keep drum bass 한잔하세요. Keep drum bass 안녕. 아우 야 나 오늘 술 안 먹는다니까. 아 나 진짜 오늘도 술 먹으면 사람 쓰지 아니야. 안 먹는다고. 어우 야 그만 따라. 아유 진짜 너무 이래 죽겠다. 야 내가 원산다.